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있는 메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제표 등, 이 메뉴는요, 정기분 재무제표 등이 메뉴는 정기거 정기라는 말은 이제 작년을 말합니다. 정기에 작성한 재무제표 등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따라서 정기에 사업을 한 그런 사업자가 사용을 하는 메뉴가 되겠죠. 따라서 신규 사업자가 사용하는 메뉴가 아니고요. 신규 사업자는 올해 사업을 개시했으므로 작년에 사업한 내역이 없잖아요. 예. 계속 사업자가 사용하는 메뉴고요. 계속 사업자가 전산 세무 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다가 처음 사용할 경우 전년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을 좀 말했어요. 계속 사업자가 사용하는 메뉴고, 계속 사업자가 단기의 프로그램을 처음 사용하는 거예요. 계속 사업자라는 말은 작년도 사업을 한 사업자를 말하고, 그럴 경우 작년에 사업한 내용에 이어서 사업이 계속 되기 때문에 작년 거 자료를 입력을 해야지 그 자료를 가지고 올해 계속 이어서 거래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 전기에 대한 자료가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없기 때문에 결산이 끝난 전기의 재무 상태표 등을 보고요. 해당되는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기분 이제 재무 상태표, 작년에 결산하면서 만든 정기분 재무 상태표를 보고 해당되는 메뉴에 입력을 하면요, 어떤 작업이 되냐면, 자, 비교식 재무 상태표에 정기분 자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인데,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재무 상태표하고 관계되는 자산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말에 팔고 남은 재고 금액이 표시됩니다. 즉, 팔고 남은 기말 상품 재고를 손익계산서에 표시해야 되는데, 재무 상태표에서 그 상품을 넣어주면 해당되는 자료가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넣지 않아도,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넣지 않아도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작년 결산하면서 만든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 그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은 자산하고 부채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메뉴가 거래처별 초기 이율인데, 그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 해당되는 계정, 즉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거 받아야 될 거래처, 갚아야 될 거래처,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거래처별 초기 이율인데요. 그 거래처별 초기 이율에 이 회사가 받아야 될 계정, 갚아야 될 계정의 그 기초 자료를 또 표시해 줍니다. 프로그램은 똑같은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입력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곳에서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가 동일하게 사용할 경우 계속 연결을 시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사에서는요, 메뉴에 따라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말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단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에는 작년 거 자료가 없죠. 그래서 작년 거 자료를 넣어야 되고요. 작년 거 자료를 넣어야 되는 거는 작년에 이어서 전기에 이어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넣을 수 있는 메뉴가 전기분, 재무제표 등이고, 전산액이 2급에서 그 나오는 거는 이렇게 3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년에 결산하면서 만든 재무상태표 입력하는 메뉴, 전기분 재무상태표. 두 번째, 전기분 손익계산서, 결산하면서 만든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작년에 결산하면서 완성한 거래처 대장, 즉 거래처 운장을 갖다 놓고 입력하는 메뉴, 이렇게 3개를 시험 범위에다 집어넣어서 학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매 소매업을 하고 개인 기업이면 이세 개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도 이세 개, 우리 회사에 맞춰서 이세 개의 메뉴가 나온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것부터 이제 작업을 하는 거냐면요. 프로그램 개발사 의도대로 작업을 할때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먼저 작업해야 되고, 여기서 작업하면 이 데이터가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거래처별 초기율로 데이터를 넘깁니다. 순서가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손익계산서, 거래처별 초기율로 해야 돼요.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하면서 또저 추가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료를 넣게 되면 전기분 손익계산서하고 거래처별 초기율에만 데이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계정, 즉 전기분 재무상태표니까, 재무상태표니까 자산 부채에 자본을 넣는 표거든요. 자산 부채 자본은 결산 시에 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 해서 다음 연도에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써야 돼요. 즉 현금 쓰고 남은 거 있다면 다음 연도로 이월 해서 다음 연도에 그 현금을 가져다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부를 만들게 될때 장부 맨 위에 자산 부채 자본 장부는 1월 1일자로 적용란에 전기이월 이렇게 쓰고, 작년에 쓰고 남은 거 넘어온 거 이게 자산이다 그러면 차변에 1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잔액식 계정 형식을 쓴다면 잔액에 10만 원 써놓으면서 장부를 쓰기 시작해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을 입력하면 그 계정들, 자산 부채 자본의 계정의 맨 위에다가 이 전기요율 자료를 넣어주게 됩니다. 수기로 했을 때는 이제 펜 들고 썼죠. 예. 그리고요, 결산 시에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될 때, 메뉴에 결산 메뉴에 있습니다. 보고서가 비교식이라는 게 있어요. 비교식은 뭐냐면 올해 거, 즉 단기 거하고요, 작년 거, 전기 것을 동시에 볼수 있도록 작성하는 그러한 형식의 보고서를 비교식이라고 합니다. 즉 비교식으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작년 거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작년 거 데이터 어디서 가져다가 표시를 하냐면 프로그램에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가져다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프로그램 메뉴에 있는 자료를 입력을 해 가면서, 문제를 보면서 자료를 입력해 가면서 프로그램 메뉴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먼저 보도록 하죠. 예. 자, 실력 따지기 문제입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 다음은 영진 상사의 전기분 재무상태표이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전기분 이 재무제표 등의 이 메뉴는요, 계속 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처음 사용할 때딱한 번만 작업하는 겁니다. 딱한 번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처음 구입했으니까 작년 거 자료가 없으니까 한번 일단 넣어야 돼요. 넣고 그러고 나서 올해 거 자료는 메뉴에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다 넣거든요.
여기다 넣습니다. 올해 자료를. 올해 거래는 전편에다 넣어요. 이게 프로그램의 특성에서 전편에다 자료를 넣으면, 전편에 자료를 넣으면, 올해 거래를 넣으면 장부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하게 돼요. 그럼 회계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연도 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런 이제 회계의 순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 되면 올해 자료 넣은 거를 바탕으로 올해 거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 재무제표가 다음 연도로 가면 자연스럽게 그 데이터가 연도를 바꾸면 마감 이율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연도를 바꿔주고 나면, 예. 그 마감 이율하고, 그 다음에 회사 등록에 가서 연도를 바꾸거든요. 바꾸고 나면, 자, 올해가 이제 다음 연도로 가면 정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자동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메뉴는 딱 한번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알아두시고, 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입니다. 해당 메뉴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니까, 왼쪽에 자산이 있고요. 자산 총계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에 부채하고 자본이 있네요. 예. 이 계정식 재무상태표입니다. 아, 재무상태표에는 다음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점, 그 다음에 회사 이름, 그 다음에 통화 단위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입력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다 미리 표시하겠습니다. 외상매출금하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바드럼하고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그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예. 이 부분이 입력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보고서에 금액을 쓰는 자리가 이렇게 두 곳이 있는데요. 두 곳이 있는데, 데이터가 딱 하나일 때는, 금액이 딱 하나일 때는, 오른쪽에다 쓰고요. 만약에 금액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제 두 곳이 형성될 때는,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수족되어 있는데, 이 지금 체크한 부분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력을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할 때. 지금 실기는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잖아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므로 입력을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수정도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거기에 나온 대로 계정 과목을 쭉 쳐서 넣는데, 왼쪽에는 자산을, 오른쪽에는 부채하고 자본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가 프로그램을 좀 반영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프로그램의 계정 과목만 넣으면 자동으로 재무상태표가 완성이 되거든요. 실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산. 그 다음에 그 자산의 당좌 자산. 이렇게 들어가고, 당좌 자산의 계정 과목 나오고, 그 밑에 재고 자산 나오고, 계정 과목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산의 1번 유동자산 이렇게 써지고요. 예. 그 다음에 당좌자산, 재고자산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2번에 비유동자산, 즉 재무상태표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투자자산,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자산, 이렇게 해서 계정과목 그 밑에 이렇게 쭉 깔리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돼 있죠. 예. 안돼 있고 계정 과목만 이름만 써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식이 나오면서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나올 때 재무상태표는 정기분 재무상태표 자료 나올 때 우리가 입력하기 편하라고 이렇게 계정 과목만 쭉 써져 있어요. 이거 프로그램 메뉴 보면 이렇게 계정 과목만 써서 넣으면 제가 말한 자산, 유동자산, 당좌자산, 그다음에 그 밑에 계정 과목, 재고자산 그 밑에 계정 과목이 자동으로 보고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입력을 편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재무상태표는. 손익계산서는 원칙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 재무상태표만 출제자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제 처음 공부하시니까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을 했어요. 원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다. 이름만 쭉 나와서 결정과목 쭉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라고. 원래 재무상태표는 그 원칙대로 만든 다음에 자산, 그 다음에 유동자산, 그 다음에 당좌자산, 그 밑에 결정과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걸 갖다 놓고, 그렇게 생긴 걸 갖다 놓고, 거기에 있는 계정 과목만 쳐서 넣어요. 프로그램에다가 넣을 때.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그럼 첫 번째, 현금부터 넣어보겠습니다. 현금부터 넣을 때, 이제 코드란에 코드, 즉, 번호인데요. 그 번호를 알면, 번호를 써서 넣으라는 건데, 처음 하는 사람은 번호를 모르죠. 그럴 경우, 한글로 타이핑을 해서 넣습니다. 타이핑을 한 글자부터 넣을 수 있는데요. 한 글자 현 넣으면 현자가 들어간 이름이 나오고, 두 글자 넣으면, 여기 현금 이렇게 넣으면 두 글자가 들어간 이름이 있는 계정이 나와요. 그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다, 그럼 곧바로 여기 찍히고요. 계정 과목란에.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즉, 현 하나만 넣으면 현자가 들어간 게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런데, 현금이라고 넣으면 현금 계정이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쳐서, 곧바로 들어가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넣으면 되는데요. 금액은 2,197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을 입력할 때그 동그라미 3개씩 나오는 거, 3개씩 나오는 거는 플러스 키를 누르면 돼요.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3개 있다 그러면 플러스를 누르면 동그라미 3개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플러스는요, 키보드 오른쪽에 숫자만 있는 키패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플러스를 사용하십시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당좌예금. 당좌예금도 당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타이핑이 빠르면 세 글자까지 쳐도 돼요. 본인 마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두 글자만 치라고 그럽니다. 두 글자만. 자, 그래서 당좌 이렇게 할 건데요. 당좌. 당좌예금의 번호를 알면 즉 코드를 알면 그 번호 쓰면 돼요.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보세요. 훨씬 빠르죠. 그래서 나중에는 자주 쓰는 계정 과목의 코드, 즉그 번호를 외우면 좋습니다. 외워집니다. 계속하다 보면 1650이죠. 16500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개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예금입니다. 자, 한글로 치신다면 보통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죠. 자, 금액은 500만 원인데요. 500만 원은 동그라미 3개, 3개가 두번 나오므로 5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예금이죠. 정기는 이제 두 글자 정기 이렇게 하고요. 본인이 편할 대로 글자를 치시면 되는데 이게 두 글자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정기예금. 700, 7 플러스 플러스. 보통 이제 두 글자를 많이 추천하는 이유를 좀 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뉴젠 솔루션의 K랩입니다. 이거 이제 정품으로 팔때 세무사랑 K랩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거 말고 또 많이 쓰는 회사께 도전사 프로그램이 있죠. 그 도전사 프로그램에 코드 자리에 한글을 치실 때 그게 이제 두 글자 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얘는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많이 써도 돼요. 도전은 두 글자까지. 세 글자 이상을 넣으면 그러니까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도전은 이제 두 글자까지만 넣습니다. 얘는 세 글자, 네 글자도 인식해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또 그것도 쓸수 있으니까 얘하고 그거하고 프로그램이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배워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두 글자가 일반적인 타입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두 글자로 저는 계속 진행을 할 거예요. 외상이라고 쓰고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중요하다고 표시 미리 해놨죠. 네, 금액이 왼쪽에 두개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에서 금액을 넣은 자리는 하나죠. 이게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으면 지체 없이 왼쪽에다 넣었을 텐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걸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난감해지게 되는데, 넣어야 됩니다. 왜?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왼쪽 부분에 하나밖에 없죠? 오른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하나를 쳐서 넣어요. 756만원을 7560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외상매출금에 대손충당금을 넣는 건데, 대손충당금이라 하면 대손에 대비해서 회사가 쓰기 위해서 충당한 돈입니다.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만 결산 시에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 결산할 때 만든 거니까. 즉, 그거 읽어드리는 방법은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96,000원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외상매출금 결산 시 현재 받아야 될 돈은 756만 원인데, 이 중에서 96,000원은 받을 수 없을 걸로 회사가 판단하고 있어요. 즉, 대손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회수 가능액은 이거 뺀 금액, 오른쪽에 746만 4천 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회계에서 이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외상매출금의 장부 금액, 또 순 실현 가치, 즉 실제 받을 수 있는 돈, 이런 뜻이죠. 또는 회수 가능액,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얘는 뭡니까? 그러면 얘는 잔액입니다. 예, 전체 받아야 될 잔액. 이렇게 보고서도 보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회사의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756만 원이고, 이 회사에서 외상매출금 회수 가능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746만 4천 원. 장부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746만 4천 원이다. 그렇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이제 자산에서 이제 차감하는 거고요. 그걸 그 밑에다 바로 써줘요. 쓰기 위해서 대손이라고 씁니다. 그랬더니 대손충당금이 많죠?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이므로 채권별로 따로따로 그 설정할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외상매출금 거는 외상매출금 번호 그 다음 번호입니다. 얘가 108번이잖아요. 이게 109번이에요. 참고를 보고 고르면 돼요. 참고를 보고. 더존사에서 나온 프로그램은 이 참고가 없어서 그 다음 번호로 개우는 건데요. 현재 학습하고 있는 K랩은 참고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96,000원 넣어줘요. 96,000원. 오른쪽에 746만 4천원은 어디다 넣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으로 계산해서 맨 밑에 잘 보시면, 나중에 다 넣고 나면 맨 밑에 자산 총계 있는 부분이 있죠? 자산 총계. 실제 이 회사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왼쪽에 두 개만 넣으면 프로그램은 이걸 빼가지고요, 오른쪽 걸로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로 숫자가 자동으로 나와서 계산하게 됩니다. 화면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 숫자를 보고 싶다 그러면 재무 상태 결산의 재무상태표에 가서 정기분거 보면은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입력하고 있는 정기분 재무상표 등에서는 안 보입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서요. 정기 거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봐보세요. 이렇게 보이죠? 예. 오른쪽에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보이게 된다는 거. 예. 자, 그래서 왼쪽 거 넣는 거구나. 이렇게 왼쪽 거. 왼쪽과 오른쪽으로 숫자가 써져 있으면 왼쪽 거만 넣으면 됨. 왼쪽과 오른쪽으로 숫자가 써져 있으면 금액은 어느 거만 넣는다고요? 왼쪽 거만 넣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넣어 보겠습니다. 예, 받으려고 써서 받으러움.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해 볼게요. 예. 그 다음에 대손 써갖고 받으러움에 대손 충당금 고르는 건데, 이렇게 참고를 보고, 참고 보고 하기 싫으면 받으러움에 그 다음 번호 111번 이렇게 넣으면 돼요. 65,000원, 65 플러스. 그럼 자동으로 이제 그 장부 금액은 들어갔겠죠. 네.
받으러 오면 장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811만 9,500원이 됩니다. 811만 819만 5천원이 됩니다. 예. 이거 장부 금액이다, 회수 가능액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상품 넣고 숫자 하나밖에 없죠? 하나 넣습니다. 2천만 원. 그다음에 차량이라고 써서 차량 운반구 넣고 1,500 넣고요. 1호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 거잘 보세요. 예, 감가 들어가죠? 감가상각 누계인데 이 감가상각 누계 계정은 유형 자산에서만 쓰는 계정입니다. 유형 자산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그 감가상각비를 누계한 거죠. 그 누계한 거를 이제 입력하는 건데요. 참고로 보고 넣으면 돼요. 차량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참고에 보면 이렇게 차량 운반구 거 보이죠? 209번. 208번 그 다음 번호가 해당되는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209라고 써도 돼, 이 자리에다 209라고. 자, 그리고 예, 이게 좀 글자가 좀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납니다. 예. 다 보고 싶으면 좀 늘려가지고 쓰면 되고, 안 보인다고 그래서 입력이 안된게 아닙니다. 300.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유형 자산의 장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이 차량 운반구 1,500만 원은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입니다. 이게 취득 원가라고 써놓으세요. 취득 원가 또는 원가. 그다음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 차를 사가지고 계속 쓰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 뺀 거, 이 금액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 장부 금액입니다. 장부 금액, 장부가액. 그래서 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 금액 얼마냐? 그러면 1,200만 원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 차는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그러면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데이터를 대손 충당금처럼 왼쪽에 두 개를 넣으면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오른쪽 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왼쪽 거두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품도 마찬가지예요. 비품이라고 써가지고요. 540.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그 다음 번호입니다. 91만 9천 원.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써볼게요. 임차 보증금 88만 원 이렇게 넣고 나면 다 넣었다. 정확하게 넣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차변 합계 나오죠. 1억 349만 원. 지문하고 똑같죠? 똑같다는 거는 뭘 의미해요? 장부 금액으로 잘 계산한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했음. 이걸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부채하고 자본을 넣어보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으므로 이렇게 두 글자씩 쳐가지고 빨리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코드로 넣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글로 두 글자 쳐서 하세요. 아직 그 코드 번호를 잘 암기가 된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 처음 배우고 있죠? 예. 그래서 오른쪽에 부채 및 자본, 예, 대변 쪽도 다 넣습니다. 예, 합계로 이렇게 보는 거 합계로. 항상 예,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일치가 돼야 되고요. 이두 개가 일치되면 이제 차액은 안 나옵니다. 차액이 안 나와야 돼요. 여기 차액이 나오면 이두 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쪽, 많은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보고 얼른 맞춰야 됩니다. 맞춰줘야 된다. 예, 시험문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 넣어봤는데, 이제 처음 사용하다 보니까 다 넣어봤습니다. 시험 볼때 이게 다 넣으라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 부분 이제 문제를 내야 되겠고, 그런데 이게 시험 시간이 1시간인데 이론하고 실무까지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출제자는 좀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넣어놓고, 잘못 넣은 것을 수정시키게 나와요. 잘못 넣은 거는 금액이 틀리거나, 계정 과목이 틀리거나 하면 고쳐라.
또는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입력이 안 되어 있다 해보죠. 제가 잠깐 삭제해 보겠습니다. 잘못 입력한 걸 위해서 F5 삭제. 이거 누르면 돼요. 메뉴에 따라서 이게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빨간색 X를 누르면 됩니다. 자, 삭제해 볼게요. 자, 시험지에 재무상태표가 제시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눌렀는데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넣어야 되는데 없는 자리가 이제 자산 쪽이죠. 예, 자산 쪽이고 자산 밑에 빈칸을 찾아가지고요. 이 자리에다가 맨 밑에다가 대손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을 넣고요. 그 금액 96,000원을 넣어줍니다. 가운데 이렇게 삽입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외상매출금 밑으로 가게 하고 싶죠. 그래서 상단에 F12 조회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가요.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이 F12 조회는 정렬하는 기능인데요. 데이터를 다시 읽어옵니다 라고 나오죠. 번호순으로 이렇게 읽어오면서 정렬해 주는 건데 껐다 켜도 돼요. 그래서 혹시 누락한 게 나왔다 문제에서 그러면 맨 밑에 빈칸에다 넣으면 된다. F12 조회는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끄고 다시 켜면은 이 사이에 삽입될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사이에 끼어 들어갈 거니까. 예. 그럼 금액이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즉 예수금이 21만 1000원인데 20만 원으로 입력돼 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누르고 고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시험 볼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메뉴 사용하는 방법까지 학습을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